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2008년 촛불 집회는 굴욕적이고 불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남탓과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 일부 정치 세력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뉴스타파에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 집회를 불러일으킬 만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불리하게 타결된 건 전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었다는 게 회고록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전임 정부가 미국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전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일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의 약속으로 협상의 여지가 좁아진 것이 바로 그들 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일이 아니었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겁니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을 빌려 두 사람의 약속을 이면 합의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은 특정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 원령 제한 없이, 즉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지목된 김종훈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정부 시절의 약속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본, 대만 이야기인데, 일본은 소고기를 20개월 연령까지는 살과 뼈를 이게 다 수입을 하고 있었고, 예. 대만은 30개월까지는 수입하는데 뼈는 빼고 뭐 이런 정도로 낮았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면 합의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것이 그냥 그런 과정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이면 합의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이면 합의라는 말을 김 본부장이 안 했다라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했다 안 했다 따질 게 아니고 그 용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뭐 김 본부장이 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따질 일이 아니고, 예.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집요하게 남탓을 하다 거짓말이 들통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나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미국 외교문서를 보면 정작 협상의 여지를 좁힌 것은 이 전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2007년 6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버시바우 전 주한미래사를 만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미국산 사료를 먹이 키우는 한 진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우를 살리자고 강조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아예 협상 타결을 전제로 2008년 4월 9일 총선은 넘기되 4월 17일 방미 전에는 타결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주한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팀은 이 당선자가 4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우리와 어떤 합의에도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대사관의 보고 내용 그대로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4월 11일 시작됐으며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18일에 공식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타결 예정 날짜까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공식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와 함께 32개월 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2개월 뒤 촛불 여론에 밀려 미국과 재논의를 하게 된 이전 대통령. 과정이야 어쨌든 재논의 결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측과 협의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미국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2012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약속과 달리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 대통령의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가?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미국과 공식적으로 맺어놓은 이 조건은 OI 기준에도 맞지 않은 네. 전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미 그 협상을 마무리해놓고서 촛불 시위의 결과 미국과의 재논의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언제든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 이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문구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비유를 하자면 자신이 싼 그런 어떤 분비물에다가 휴지만 덮어놓은 거예요. 이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그 우리가 맺은 공식 조건에 따라 다 수입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해놓고 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국민에 대한 기만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촛불 시위 전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선 불복 세력이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뜻에 편승을 해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과 노조가 좌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만큼은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았던 2008년 6월 10일에 대한 회상. 나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곧바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이 아까 면박산성 건데 그 이후로 그게 엄청나게 또 일상화돼 버렸거든요. 그 경찰들이 물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경찰분을 폭행한다든지 그게 일상화됐거든요. 촛불 집회 기간 동안 부상을 입은 시민은 2,500여 명. 이후 기소된 시민은 180여 명에 이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